네 누나 사건을 재수사한다니. 아, 그때 뭐가 석연치 않았던 거야? 아, 괜찮으니 얘기를 해봐.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? 누나 사고가 있던 날 엄마를 교통사고 낸 사람이 남태영이라는 걸 누나가 알았습니다. 저한테 엄마를 찾았다고,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문자를 보내온 게 마지막이었습니다. 그럼 네 애미한테 사고 낸 걸 들키는 바람에 태영이가 네 누나, 네 애미만이 아니라 네 누나까지 해쳤다는 소리냐, 태영이가? 할아버지한테 뭔 짓을 해놓은 거야? 아, 이거 놓고 얘기해. 네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그딴 소송을 어떻게 알고 시작하신 건데? 네가 할아버지 회사 팔아먹으려고 했을 땐 이미 손자에게 포기한 거 아니냐? 할아버지 전부를 남의 손에 넘겨놓고 네가 할아버지 손자에게 바랬어? 그게 할아버지 회사를 지키는 길인데 내가 왜 못해? 네가 회사 대표이사가 돼서 회사 망치는 길을 두고 보는 게 더 배운 멍덩이거든? 아, 괴변 늘어놓지 말고 너 조사받을 준비나 해. 뭐? 누나 일로 곧 있으면 소환될 텐데 지금 친생자 소송이 문제냐? 잊지 마. 누나 사건 이제부터 시작이니까. 누나 일부터 9년 전에 엄마 사건까지 네가 저지른 죄값 반드시 다 치르게 해줄 테니까.